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상이변과 기저효과 등으로 7월은 물가가 일시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. 최 부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. 이에 정부는 이달 중 배추, 무, 비축분을 하루 300톤 이상 방출해 농산물 수급 안정을 도모할 계획입니다. 또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지역엔 재난, 재해대책비 등 가용 재원을 동원합니다. 최 부총리는 취약계층 고용 안정을 위해 건설업 일자리 지원 방안을 다음 달 중 마련하고 고용 감소가 심화되면 특별 고용 지원 업종 지정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.